강아지가 먹으면 좋은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먹으면 좋은 과일에는 사과, 바나나, 수박, 딸기, 파인애플, 멜론 등이 있습니다. 사과는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바나나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여 강아지의 면역력과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강아지의 탈수를 예방하고 딸기와 파인애플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강아지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멜론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과일을 먹을 때는 적절한 양을 주어야 하며 과일의 씨나 껍질은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가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 주는 과일은 반드시 소량을 주어야 합니다. 양치질의 성분인 히드록시시트럴산을 함유하고 있는 레몬 등의 과일은 강아지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강아지에게 주실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절한 양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소화장애나 처리 불가능한 양의 비타민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씨나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에는 소화곤란이나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강아지들은 과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처음 주는 과일은 소량으로 시작하고 강아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